안녕하세요.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플레저렛은 언제 배워야 하나, 언제 해야 하나 라는 강의인데요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옆에 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에서 다음 강의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. 또한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다는 거, 그래서 밑에 내려보시면 링크들 있습니다. 들어오셔서 가입하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플레저렛 모두가 궁금해하고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한데요. 플레저렛이 어떤 효과를 주는가에 대한 걸 먼저 내가 알아야 돼요. 플레저렛이 알티시모 같은 의미죠. 플레저렛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그냥 사목사부 솔 이상 그런 음들을 저는 플레저렛이라고 얘기를 뭐 그냥 할 수 있는데, 이걸 언제쯤 배워야 하는가, 그게 어떤 게 맞는가, 정답은 아닙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, 제가 이제 색소폰을 가르칠 때 그 과정 중에 플레저렛이 언제쯤 배우면 좋은지에 대한 포인트가 언제냐면, 내가 기초를 완벽하게 다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그 정확한 내가 확실한 앙부셔 주법이 잡혀 있고, 그 다음에 비브라토도 내가 잘 하고,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제 한 단계를 더 도약해야 되겠다, 테크닉적으로 내가 더 화려하게 기본적인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배워야 될 게 플레저렛이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선생님, 플레저렛이 그렇게 뭐 엄청나 대단한 건가요?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. 단지 내가 어떠한 음을 더 알았다라는 건데, 뭐 저 같은 경우는 3옥타브 솔 라 시 도, 4옥타브 레 미 파, 뭐 파 샵 정도까지 소를 이제 소리를 내는데 의미가 없어요. 소리를 많이 낸다 그래서 색소폰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, 그걸 못 낸다 그래가지고 색소폰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. 네. 플레저렛이라는 게 뭐냐면, 내가 조금 더 다양한 음역대를 갖고 싶을 때 플레저렛이라는 걸 배운데, 그런데 대부분이 다 하질 않고 플레저렛을 배우려고 해요.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불면, 내가 이런 연습을 하면 내가 더 잘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.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플레저렛을 잘못 연습하게 되면 입에 엄청난 힘과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그 플레저렛을 함으로써 나에게 따라와요. 그럼 그걸로 인해서 내가 원래 잘했는데 그 플레저렛 연습하다가 망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해놔야 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그때 플레저렛 알티시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플레저렛이라는 거를 내가 뭐 미리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 연습이 결코 그렇게 심각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, 충분히 내가 그 소리를 내지 않아도 훨씬 더 좋은 연주를 할 수, 훨씬 좋은 연주를 할 수도 있고, 그 소리를 못 낸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그렇게 좀 실망하거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말씀을 드리면, 플레저렛을 내가 연습을 했는데도 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초 연습이 엄청 중요한 건데, 플레저렛은요,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이제 연주자분들도 보면 뭐냐면, 내가 플레저렛을 냈다라는 걸 티내는 분이 있어요. 도레미파 솔 싹 바뀌어 버리는 거죠. 도레미파 솔 했을 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것은 플레저렛을 내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에 그냥 내가 이걸 연주를 하고 내가 플레저렛을 완벽히 알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연주곡에 정확하게 그 음을 쓰여야 그 음을 정확하게 내가 안다고 말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, 그게 왜 내가 안 되는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, 플레저렛이 소리가 안 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, 내가 입에 과격한
이 리드의 압박. 그쵸. 리드의 굉장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플레절렛을 낼 때 입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제가 플레절렛을 연주를 해볼 건데, 뭐가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. 이게 막 내가 뭐 바뀔 수도 있어요. 막 볼에 공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데, 내가 플레젤렛을 연습할 때 도레미파솔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연습을 하려는 연습을 하면 훨씬 좋고요. 그 다음에 솔라 이렇게 연결하는 연습, 저도 그런 연습들을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플레젤렛 연습할 때 그 소리만 삑삑삑 내는 연습이 아니라 도레미파솔 해가지고 이 소리 도레미파솔과 하나가 되게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. 플레젤렛을 정말 배우고 싶다면 기초와 그 외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플레젤렛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시겠나요? 이 강의를 보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고, 저희 네이버 밴드도 있어요. 네이버 밴드도 있고 네이버 카페 이 밑에 여기 더보기 딱 누르시면 밑에 저희가 쫙 적어놨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. 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되는데, 네이버 카페에는 다양한 교육 자료들도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 자료들도 쫙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마음껏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